며칠 전에 분갈이 했던 그 고무나무예요. 분갈이 한 영상 이제 순서 보여드릴게요. 더우니까 한잔하고. 오고! 안녕하세요, 칼레씨입니다. 오늘 이 고무나무를 토분에다가 옮겨 심는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모든 식물에 중요한 거는 배수, 그리고 통풍, 그리고 햇빛 보는 거, 이렇게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식물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꼭 주의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배수. 배수가 제일 중요해요. 화분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쏙 나있죠. 이게 배수를 위함인데, 이 상태로 그냥 흙을 담아버리면 이 구멍이 너무 커서 다 흙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배수망을 꼭 이 안에 넣어줘요. 뒤에서 한번 넣어보면 이런 느낌으로 안에 보이겠죠? 그럼 이 자잘한 구멍으로 인해서 아까 이 구멍, 큰 구멍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흙이 덜 빠져나올 거예요. 저 요 아이를 깔아주고, 저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긴 난석이라는 아이를 깔아줘요. 이 난석이라는 아이는 보통 난을 식재할 때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배수에 조금 도움이 줘요. 그리고 밑에 또 이제 높이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를 먼저 깔아줘요. 제일 중요한 건 배수의 목적으로 제가 깔아준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를 깔아주고, 알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옮길 건데, 이 옮기기 전에 여기 보시면 마사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마사라는 아이는 작은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솥자리 크기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와 그리고 분갈이용 요 흙이랑 이제 섞을 거예요. 그냥 하지 않고, 이 아이는 고무나무의 특징 하나, 잎이 두툼해요. 이렇게 잎이 두툼한 아이들은 다육처럼 생각하시면 조금 좋아요. 조금 이제 완전 다육식물이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두툼한 잎에 가진 아이들의 특징은 잎에 물이 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통 다육이나 선인장 같은 아이는 이 마사와 흙을 5대5로 섞어서 심거든요. 배수를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이 아이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마사를 3, 흙을 한 7 정도, 그 정도 섞어서 해주셔도 돼요. 근데 좀 배수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5대5로 맞춰주셔도 참 무관은 해요. 배수를 위함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섞어볼게요. 아마 이 양으로는 한 번에 다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섞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섞을 거예요. 이 아이를 좀 살짝 부어주고 어느 정도. 그 다음 고무나무를 뺄 건데, 이 나무가 지금은 이 흙이 그렇게 축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빠지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보통은 옆에를 살살 털어주면 좋아요. 그렇지만 요 아이는 플라스틱 재질이어가지고 화분이 쳐도 깨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런 아이들, 사기, 토분은 치면 깨지겠죠? 그러니까 아예 물을 흠뻑 한번 주시고 빼셔도 좋아요. 물을 흙에 닿으면 빼기가 쉬우니까 하나 팁이고요. 조금 그게 좀 어려우시면 가생이를 샵으로 살살 한 번씩 살살, 뿌리가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살살 해주시고 살살 옆으로 한번 쏙 하면 짠!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선물 받은 아이이긴 했지만 이상한 게 있네요. 천이 이렇게 있네. 아하, 배수망으로 썼네요. 이거를 여기 천에 구멍을 내가지고 배수망으로 대신 썼어요. 물기 좀 빠지라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모든 식물을 분갈이 할 때 어떤 식물은요, 이런 선인장이나 달기 같은 거는 원래 갖고 있던 흙을 함께 옮겨줘야 몸살을 덜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이 이렇게 작은 화분에 있을 때는 뿌리가 막 이렇게 웅크러들고 있어요. 그렇게 웅크러들고 있으면 이 비좁아서 옷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살짝 뿌리를 퍼트려준다는 생각하면서 원래 갖고 있던 흙을 살짝 빼주셔도 되고요. 밑을 벌러준다고 생각하면서 살짝 벌려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얘네가 조금 더 자리를 잡고 크는 데 도움이 되겠죠?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아이가 예전에 저희 이모가 준 거예요. 꺾꽂이를 너무 잘해서 저희 이모부가. 그래서 이모부가 꺾꽂이 한번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되게 한 손바닥만 했나? 그만한 거를 이렇게 키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흙이 그냥 밭에 있는 흙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중심 잡아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시고 아까 남았던 흙 있죠? 아까 남았던 흙을 가위로 뿌려주시고 퍼뜨려주고 흙이 지금 부족하니 한 번 더 만들어줄게요. 자, 이제 남은 부분을 또 흙으로 채워줍니다. 한쪽으로만 가면 지금도 보시면 중심이 아니에요. 그쵸? 일자가 아니죠, 중심이. 살짝 위를 잡아주고 흙을 퍼뜨려주면서 중심을 잡아주고 하나. 처음에는 흙이, 흙과 흙 사이가 공간이 아직 많을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서 물이 안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보면 이쪽으로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남게 지금 흙을 했거든요. 이 상태로 저는 물을 한번 흠씬 줄 거예요. 흠씬 준다는 거는 물이 밑으로 많이 빠져나오는 걸 확인을 하는 정도거든요. 이제 한번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위에 흙을 조금 더 얹어 줄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 이제 공간과 공간 사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간과 공간 사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지금 상태보다는 흙이 내려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한번 봐주고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물을 주고 오겠습니다. 물을 한번 줬어요. 이제 밑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할 텐데 얼른 마무리를 짓고 끝낼게요. 한 다음에 한 줌 정도면 비율이 맞겠죠? 한 번 더 살짝 위를 살짝 덮어주고 그냥 흙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으면 조금 그렇게까지 깨끗함은 안 보이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멋은 있어도 저는 그래도 조금 깔끔한 걸 좋아해서 이 마사를, 아까 섞었던 마사를 한 번 더 마사만 올려줘요. 이렇게 하면 짠! 깔끔해졌죠? 여기에 귀여운 공룡알, 에그스톤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올려줄게요. 이게 뭐라고?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뭐라고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함이 조금 살렸죠? 이 아이의 있을 때 모습이랑 조금은 다른 느낌이 됐습니다. 자, 화분도 커졌겠다? 조금 더 무럭무럭 자라면 좋겠습니다. 안녕!